대한예수 기장로회 중앙총회가 50회기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류금순 총회장의 취임 감사회를 드렸습니다. 경기 북지역 부총회장 이영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중앙정치부장 이근생 목사는 임마누엘 정신을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이 통하는 총회를 위해 모든 총회원들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총회장 류금순 목사는 취임사에서 50회기 총회를 맞아 희년의 영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화합과 화해를 위한 총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밀린 상회비를 탕감하고 총회 복귀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최대한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2부에 걸쳐 진행한 예장중앙총회 신임총회장 취임 행사에는 운석대학원대학교 백성혁 총장 등이 참석해 총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